一款是超短焦 ，Auto Show Slow。它那个 Auto Show Slow Rotate。一款是就正常焦 Long Throw。它那个 Long Throw Rotate。两款投影机都是符合 Rec 709 Rec 709这样的色彩标准。Rec 709。那首先，那这款超短焦的投影机，如果有了它，可以直接打超过100寸的荧幕，那基本上这样子你都 不需要在客厅里面买电视了。那即使想要买电视放在这边，那也没问题，你还是可以哦。有一款我们可以放可以直接吊挂哦，吊挂在后面的一个家庭券投影机。TV를 필요하시면 이거 PD를 여기서 두고 뒤에서는 이거 롱 초 그 프로젝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接下来请 데이비 介绍这款 In this showroom, yeah, everybody can see we have the 76 series. 因为我们、这台是有特别的设计，是在它的脚架上面是特殊的三角形，七六系列，二 V 叉七六系列，对，二七七六。这台我们是用超薄的阿斯林的面板。这种。阿斯林。耶。这是 iPhone 7 Plus。iPhone 7 Plus 另外这台的话，我们是采用的特殊的铝合金的脚座。Yeah, 스탠드는 特殊 aluminum 합금으로만들어서 diamond cutting 이라고저희가마케팅을하고있는데最主要它不仅是薄而已，它的 IO port 是非常齐的，有 display HDMI 还有 speaker。 얇은 것뿐만 아니라 되게 포트 되게 다양합니다。 OK 好，这一台已经在韩国上市了，卖得很好。그래서이제품이들어간상태에서키오스크가들어가기때문에보시면은선생님들이이제운영하실때굉장히쉽게이제터치로운영하실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네假装这个是一个all in one 的 display， 然后都不需要那个额外的 media player， 它已经 embedded inside， 所以你只要买一个荧幕，你都不用额外的 device。이거는 all in one 모니터이고요그다른 device 필요없이다바로사용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디지털사인이사용하시면은보여주셔야될내용들을미디어플레이라는게있어가지고그걸가지고화면을이제신호를공급을하거나아니면이제랜으로해서공급을해야되는데이건자체에이제인베디드안에들어가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냥 SD 카드나아니면랜으로연결돼있으면바꿔주시면파일만업데이트해주시면자동적으로재생이되도록그렇게돼있고요메뉴들이여러가지폴멧을제공하기때문에원하시는대로갖다놓고싶은대로놓으시고플레이하시면되겠습니다然后这个用途是 for commercial 用，所以它是24小时，然后每天可以用24小时，然后一周可以用7天。이거는상호용모니터이고요14시간그리고1周7天동안은사용가능합니다
那我们有从43寸、49寸到55寸。你从43英寸？43、49、55。43英寸、49英寸，그리고50英寸，55英寸까지있습니다。OK， 那除了这个之外呢，我们还有大家后面这个 video wall 的部分。那大家看到。네뒤쪽으로보시면요 OK 那这个部分 这个部分呢大家可以看到它的那个 bezel 是非常的窄的这是 3.5mm bezel to bezel 的 bezel 되게얇게나오는제품이고요对然后这个也是商用显示器它也是可以 那个 working 那个24小时然后7天的그리고또사고용모니터디스플레이모니터입니다그리고아까말드린것처럼이거일주일然后呢 它不用额外的 device 它只要单纯用、DVI 或 DP cable 的 DP cable 它可以串十乘十个 device 对基本적으로저희가 10x10 으로제공을할수있기때문에신호를넣으시면은대시체인시스템을통해가지고그냥케이블만연결을 DS 쿠하시면은 10x10 으로이렇게연결이가능합니다对，然后跟其他厂牌不同的是，我们有自己的 color calibration software， 所以如果是跟买 Viewsonic 的东西的话，我们对于它的 color 是比较比其他厂牌讲究的。그리고이제 video wall 같은 경우 여러 개가 연결돼있으니까 화면 색상이 조금씩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auto calibration 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다 calibration 하시면 자동으로 다 맞춰지도록 그렇게 software 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对，那我们目前有55寸跟49寸两个选择。네지금제희 55인치짜리하고49인치짜리두개의모델지금제공을해드리고있고요자 next 그리고뒤쪽으로도셔가지고요게이밍쪽게이밍모니터쪽저는250Hz 이나 50Hz 로게임사용하는그느낌을사용할수있습니다然后我们这个情境就是让体验，你可以来体验玩这个 game 的感觉，会有它是240Hz 的那个速度版，跟一般传统的60Hz 有非常大的差异，尤其在动作的转移上面。여기서는보통그게임할때200Hz 이나50Hz 사용감이어떻게틀리는지엄청편해요자各位可以看一下这个这个是一个 panel 还是一个投影呢이거는 panel 인지아니면 project 주사인지아시는분패널인가요패널인가아니면스크린인가 This is a projector, not a display. 对它看起来像是一个 panel, 但实际上它是从投影机这边投射下来的。那这是我们超短焦雷射投影机。자안쪽으로좀들어오시면요들어와서이쪽보시면은이게라이프가있구나这是超초예극가천점예레이저프로젝터레이저프로젝터那而且这除了雷射投影机以外，我们再搭配这个 Viewsonic Brilliant Color Panel， 搭配 BCP 的屏幕，然后可以让色彩更加的鲜艳，对比更加的强烈。레이저프로젝터하고이게특수스크린인데이특수스크린하고같이이제번들을해서저희가판매를하고있고요이게이제보시면은옆에서보시면은각도가좀틀려요각도가그래서요렇게요렇게요렇게되도록아니면요렇게요렇게이렇게해서빛이이제극단촌점에밑에서위로올라오거나아니면위에서밑으로이렇게극단적으로내려오니까그부분들이잘표현이돼서그렇게되어있습니다它是有锯齿状的，它可以直接射到，对对，可以直接往眼睛进。那这样子 demo 也是告诉各位，我们就雷射投影机不只是可以放在做家庭剧院，然后也可以做商业的上面的使用。30인치정도에서120인치정도를구현을할수있을수가있기때문에가정용으로도사용가능하시고또상업용으로도뭐카페나뭐이런스팟같은데서도이제품을아주잘사용하실수있어요
지금 해상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음에 보시면 이게 이게 패널인가?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죠. 레이저 프로젝트.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 말씀하세요. 프로젝터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수명이랑 있잖아요. 네. 근데 가정용에서 TV 등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전력 소모나 그 사용 기간, 사용 시간도 제한일 텐데. 사용 램프 사용 시간은 이제 레이저 기본적으로 광원 자체가 레이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UHP 이제 램프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UHP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기타 등등 중금속에 대한 그런 뭐 환경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만, 일단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2만 시간 정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가정에서 사용하시면 평생 사용하셔야지 다 쓸 수 있는 그 정도. 예. 일반 패널로 된 TV 같은 경우에도 2만 시간 정도가 지금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시간대, 같은 램프 스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력 소모는 어떻게 되나요? 전력 소모는 기본적으로 TV보다는 조금 더 전력 소모가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가 그거보다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래서 레이저만 얘기를 하시면은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극단 초점 이제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UHP 이제 램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일반 TV, LCD TV 패널보다는 조금 더 전력 소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補充一點，這一個雷射投影機可以做360度的投影，所以說可以。 它也可以直接打到地上或者打到天花板，所以说可以做更多的商业上面的应用。 이제 뭐 소프트웨어 같이 연결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발로 밟거나 한 인터랙티브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제품들도 이 제품을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BP. 네, 그러면 다음 섹션으로 顾名思义就是专业型的显示器 네,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이너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모니터고요. 네, 기본 24인치부터 27인치, 32인치 4K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这边从 24寸、27寸到32寸 我们提供整个系列的 VP68系列 那个 VP68系列 从24、27到32 여기서는 24인치부터 27인치 그리고 32인치가 있습니다. 예, 24寸的 Full HD, 27寸的 QHD 到32寸的 4K 24인치는 Full HD고요 그리고 21인치는 27인치는 27寸 2K 아, 이 제품은 4K입니다. 네, 네. 这个系列 VP68系列主要专注于 sRGB 上面的 sRGB 的色彩，它是使用于一些在于拍照的媒体上面，比如说你的照片你要修图，你就可以在这个上面去修图，你修完图再传到，比如说用 LINE 或 Instagram 传出去的那个图，就跟你 在这上面看到的是一模一样的漂亮。 VP68系列只能 전문가용 모니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sRGB 지원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사진을 수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뭐 Facebook이나 IG 어릴 때는 화면감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另外我们的 VP68系列有非常大 跟一般像 Dell 像 HP 有非常大不同的是，我们这一台是支援 Huawei 的 calibration， 哎，Huawei，Huawei，by Huawei，哎，Huawei。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24, 27인치에서 화면을 이제 수정을 하실 때 소프트웨어로 칼리브레이션을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뷰소닉에 나오는 칼리브레이터를 가지고 예, 사용을 하시면 언제든지 화면을 예, 칼리브레이션 할 수가 있는 거죠. 它的 校色 주로는 它可以把它 校色 直接校在那个 scale IC 上面 颜色校正 是校正在 모니터 里面 이제 IC 자체가 하드웨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리브레이터를 연결을 했을 때 인식이 되고 어떻게 하면 화질을 보정을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서
PC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다시 인스톨 하시고 거기서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색감이 많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IC 캘리브레이트가 있는 IC가 있는 제품들은 캘리브레이트 하드웨어를 써서 바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이제 색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말씀은 캘리브레이션 프로파일을 모니터 내 IC에 저장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IC가 지금 패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탑 쓰다가 노트북을 연결해도 캘리브레이션 프로파일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잘 아시네. 근데 그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들어오는 입력 신호에 대한 색깔에 대한 차이도 조정하잖아요. 예. 그 데스크탑에 있는 신호하고 노트북에서 나오는 신호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한번 저장된 거를 IC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는 어떤 화면을 보여주더라도 동일한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야지 뭐 프린트 센터라든지 프린트 하우스 같은 경우나 뭐 포토 하우스 같은 경우에 동일한 제품, 동일한 화질을 인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VP 같은 그런 프로페셔널 모니터들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겠죠. 지금 혹시 볼 수 있어요? 캘리브레이터. Yes. We have, but not demo here. Yeah. I catch what for the sample for you. 그 관련된 거는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유튜브 파일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 전문가들, 영상 전문가들은 각각 어도비 RGB나 뭐 DCI P3 영역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겠나요? 예. 어도비 RG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허브율이 조금 높고요. 90% 정도 되고 32인치 같은 경우에는 91% 정도 되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78% 정도. sRGB나 기타 등 기타 이제 컬러 영역은 100% 另外我们的 VP 系列最大不同，我们是支援 Auto Pivot. Auto Pivot 的话，顾名思义是说，就像你的那个 mobile phone 一样，哦，你这样左右转的话，它自动是 monitor 本身就可以让它去调教这个方向。对。不用通过你的 PC 再去校正。 然后这个情境是说，这是一个教光合啊，就是说，比如说你这边校正完的话，你的一些照片，或者是说你的一些那个图片，你可以在这边不同的光源，哦，它有不同的色彩，你可以去比较一下你的图片是不是颜色是不是对的，不同的光源。 다른 광원으로 사진 색감은 조절할 수 있다. 对，就是校正光源和啊，就是说一个颜色在不同的光源下面，它会有不同的那个色差。아 이게 광원이 다르게 되면은 이제 나타나는 퍼포먼스가 틀려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광원을 수정을 할 수,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2인치 쪽，这是32寸的，最新的32寸的3268，这台是 4K 的 resolution。 4K resolution 的卡会是大。对，这一台是我们目前出了最大的 VP 的系列，它可以让整个你的照片在最细致的显示上面看到每个颗粒都可以看得非常清楚。 제품은 VP 시리즈 중에서 인치수 가장 큰 제품입니다.另外说明一点，我们的VP系列每台在出厂的时候都有工厂的校色，比一般传统的5分钟的校色，我们是多了半小时。我们是一台一台多了半小时的时间，一台一台校色，每台有它的一个检验的校色的报告。 저희 VP 시리즈는 제 그 공장 제조 팔 때는 다른 플랜트는 5분 색깔 그래베이션 하잖아요. 제품은 30분. 각각 제품의 한 제품마다의 테스트 리포트가 같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봉을 하시면은 안쪽에 패널 전체 테스트했던 자료들이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색감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제품을 내놓지 않으니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这边是 VB 系列，接下来我们往那个那边。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자리에 좀 앉으셔가지고 자 학교로 다시 돌아온 기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在这边是一个 classroom 的情景，大家可以看到有 interactive panel， 有 projector 这样子，所以这是一个模仿教室的环境。我们家是游戏主要有这个 interactive panel。好，那这边是要跟介绍，各位介绍主要是这个，这是我们Viewsonic新的那个 interactive panel。 硬体开始讲起，这个是一个75寸的硬体，然后呢，它有一个很特别跟其他人不太一样的功能，是它有一个 HDMI out， 所以它可以把这个这台荧幕转到其他的荧幕上，或者是其他的projector 上面。嗯，以前的 hardware 就不敢讲到一个七十五吗？啊，七十五英尺，这不你不要，比如 LDM。 HDMI 啊 ，HDMI 15， 那为什么要有这个功能？主要是因为有的时候你在学校那个 classroom 太大，所以你如果只有一个荧幕的话，学生会看不清楚。所以有这个功能，你可以把这个的影像传到所有的荧幕上。이기능왜필요하냐면그교실공간그큰교실도있잖아요그래서이기능으로다른모니터디스플레이할수있다고합니다那目前我们知道的是，其他的 brand 它是用类似 VGA 或什么的，所以它不能把声音传到其他荧幕。但是我们是用 HDMI， 所以可以把声音传到其他荧幕。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VGA 연결해서사용하잖아요근데이제우리가 HDMI로 하니까 소리 감지는 추출 가능합니다好，那硬体的主要不同在这。那我们来看一下软体的部分。那第一个，我们主要有三个软体。第一个是 annotation 的 software， 所以对，所以这个软体呢，其实大家知道就是可以画图的这些，所以你也可以选颜色之类的东西，然后在这边画这样。所以你也可以把它擦掉。software 的呢，有一种 clean。那我们要做几个小东西是比较的，有的时候当你老师站在这边的时候，你其实碰不到那边的 icon。教室里的时候，선생님이여기계시면은여기클릭할수없잖아요。所以我们有设计了一些让你可以移动你的 icon 的东西，这样子。클릭으로간단하게 icon 을옮길수있습니다。然后有的时候老师他可能会希望有想要有像这一种 background 在这边，那我们也可以选择是不是有这个 background。那有的时候老师不喜欢学生看到上面有时间，所以我们也可以把时间调掉，这样。시간도那这个是我们所谓的话annotation 软体。那接下来我要介绍是Viewsonic 自己做的一个collaboration 的软体。다음으로는저희 Viewsonic 제작하는 collaboration 소프트웨어말씀드리겠습니다。好，那就是这一个软体。这个是我们叫做 VCAS， 它是可以让你把电脑萤幕或者是手机的萤幕投到上面。就是这个可以让这个软体可以让我们把电脑的萤幕或手机的萤幕投在上面。啊，이 software 는 컴퓨터 니나 뭐 핸드폰 화면을 display 할수好，大家看到这是我目前电脑的萤幕。那我娱乐电脑就对，然后你看我没有完全没有接任何额外的线或者是什么，就完全是靠 WiFi 连到这边。但是你有一些阿木有丢的比较那最神奇的是我可以用 IFE 来操控我的电脑。看，
제일 신기한 거는 여기서 컴퓨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正在开着呢，它可以用IMP来控制外部的电脑，那它不用额外的任何的 device， 它只要装 Viewsonic software 就做得到。software蛮超级，蛮多都可以。好，那除此之外呢？对对，我叫我。好，除此之外，那我们还有最后一个 software 是我们。 Third-party的 software， 这一个是我们还有 embedded 这种 insight， 这个就是一个 video conference 的 software。Third-party的蛮是software比较。对，好，那我们主要 IP 的对于我们跟其他的 brand 不一样的地方，就是刚才所讲的这些。比较近，就是它上面的差异就蛮大。OK，好，谢谢。谢谢。 刚刚介绍我们 VP 的 2468， 它是支援那个 IC chip， 所以它可以拼接成二乘二，总共是四台拼接在一起。它这台最大特色是四边无边框，所以拼起来的话，很适合做这样的二乘二的拼接。 제품 특색이 이 베이지 없습니다. 네 개 줘서 사용 가능합니다. 왜什么？那这台是左边这台是我们的43寸的 4K。 이 제품은 저희 43인치 4K의 제품입니다. V43 4380. X380. Yeah， 这台是我们可以支援四格的 PIP 啊 Picture in Picture 的。 的四个分割资源，每一个四个分割都是 Full HD 的 resolution。 제품은 PIP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네 개는 다 Full HD 지원하고있습니다.为什么我们 demo 这两台？这台是四个拼接，是 Full HD 的，这台是一台的拼，一台切割成四个。各位，全是하냐면 이거는 네 개로 하나 맞춘 거잖아요. 我们提供了不同的客户的选择。如果客户他需要不同的看很不同的颜色，比如说设计图稿，说工程上的图稿，不同的颜色，或股票，它有不同的线条的时候，它适合用 VP 来做拼接。 저희는 고객님한테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객님이 다른 색감을 필요하시면 다 가실 수 있고. 如果客户他适用于看不同资料data资料的时候，他可以适用于整台来切割成四部分。所以这个情境，我们提供给客户不同的选择方向。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468인데 이제 베젤이 없잖아요. 베젤이 없으니까 이게 비디오 월처럼 이렇게 아까 보셨던 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이제 데일 울트라샤프 시리즈 이제 잘 나가는데 근데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패널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델그런트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베젤이 3면 이제 베젤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단 쪽에 있다 보니까 이걸 두 개를 붙이면 이제 이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디오 월 기능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계속 이렇게 막 붙여놓는 그런 형식, 그 사진 같은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증권에서.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한 화면처럼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 그래픽만 멀티 디스플레이 지원을 하는 걸 사용한다면은 예. 사실상 비디오 월처럼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제공을 하는 그 데이지 체인 자체를 예. 우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반 모니터들은 데이지 체인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케이블을 케이블당 케이블, 모니터당 모니터 이렇게 연결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데이지 체인 자체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을 저희가 데모를 하고 보여드리는 거죠. 그럼 혹시 여기 데이지 체인 나왔는데 디스플레이 포트 기반이겠네요? 요거는 HDMI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DMI로 데이지 체인이 있다. 아, DP. 아, 여기 있네. DP 기반. 어, DP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데이지 체인이 HDMI에서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저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지금 PIP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PVP죠. 네, picture by picture. 네. 그러면은 지금 네 개까지 인풋을 동시에 넣어 주는 건가요? 소스 자체를 네 개로 넣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맥시멈 저기요 지금 소스 我记得有 4개 HDMI 应该有 4개 4个进来的话就各个可以 frame 对对对对4개까지 이제 인풋 소스를 집어넣으면 개별적으로 프레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接下来看一下我们的 meeting room 지금 운영하지 않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제일 먼저 출시를 하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모델들은 다른 방으로 조금 빼놨죠. 그래서 제품 이제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되죠. 这台是我们27寸的 QHD 的一个 adjustment 이 제품은 이 QHD 这台是我们最新的15寸的touch，15寸touch很适合搭配Kiosk，然后Kiosk是支架，然后或者是在 ABM 或 POS 系统。 这两台是22寸跟24寸的 touch， 我们已经在市场上有在卖。那这台是我们刚刚看到的43寸，刚刚43寸 4K， 对。 中间这台是我们的32寸 QHD 3218， 也是我们最新的产品，3218最新的产品，这台3211是还没有量产。 This is still not the mass production. But the also the 2K resolution. Okay. 接下来隔壁那个小房间有我们在韩国市场卖的很好的3202。 나오는 보실 것들은요. 보실 거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핫하게 판매되고 있는 3202 시라는 커브 144 게이밍입니다. 3202 is Full HD 144Hz Curve 1800R. Full HD 144Hz. 144? Yeah, 144. Yeah, yeah. 另外在这边的这一台是27寸的 165Hz G-Sync G-Sync 165Hz。 G-Sync IPS 面板 IPS panel。
게임방에 인기 있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좋은데요? 30인치. 네. 게임방 많이 나오는 그냥입니다. 단가가 얼마나 해요? 온라인은 판매되는 게 한국이고 다 한 가운데 떨어뜨려볼게요. 온라인 신판이면 그 PC방에 공격적으로 가져 드라이브 걸어서 국내 로컬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체용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VA 패널 같은데? 네, 지금 그쵸. 그 뱅크라든가 네. 에어시의 그 아, 커브드 패널 네, 네. 커브드 모델 다 똑같은 데서 만들어요.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 혹자들은 이제 회사 중에 틀릴 것 같다고 똑같은 데서 만들어서 디자인이나 약간 안에 솔루션 디자인이랑 부각이랑 부각만 네, 약간 틀려 나오는데 이 제품은 한국에다가 그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네. 게임 카페에 점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모니터도 인치수가 네. 커지니까 네. 공급적으로 하고 있는 상热卖得很好的一个 O品牌的机器 而这个机器在市场上它宣称它有 REX 709 那 REX 709在刚刚我有介绍过 它是可以还原导演的真实颜色 So is it DLP projector? Yeah, OD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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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LCD가 색감이 더 좋다고 하는데 DLP보다는 근데 이제 DLP 색감이 LCD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LCD 거, DLP 거, 이 저희 거 비교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할 때 혹시 프라이스가 비슷한 제품이라고? 그렇죠. 세그먼테이션이 이제 근데 그 동일한 세그먼테이션이 동일한 홈 시어터 쪽 이제 패널이 그러니까 4HD 쪽에서 비슷한 어떤 세그먼트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비교하는 거죠. And you can see, this is cinema mode. And for ours, 앱손에 이제 시네마 모드고 이제 색깔을 간단하게 저희도 이제 한번 들이 있어요. For ours is movie mode. Movie mode. RS 709. RS 709. 잘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한시라 그러면 LCD가 더 밝아 보이고 색감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So you can see, there's black actually is gray, and for ours it's too black. 여러기도 뛰어나다. So the contrast ratio, our contrast is much better than LCDs. 밝으면서도 명암비도 좋다. 우리 밝으면 명암비가 떨어지게 마련인데 밝으면서도 명암비도 뛰어나다 봤는데. 제일 잘하는 거죠. 골드밍 그런 것도 아니고. Okay, so let's move to the side. We have four short models right now. And we have a solution which is interactive module. So that it's perfect match with our projector. 프로젝터 작품 자체에 이제 전자체판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별도의 전자체판을 구매하지 않으셔더라도 이제 판사 기능이 된다. 제품 자체에 그 기능 칩셋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The internet module has a camera, laser curtain, and also two pens. And we can use finger for interactive. This is for education purpose, for interactive. Can you do it once more? Okay. Yep. This time.